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경제사절단과 관련된 이슈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122명의 경제사절단으로 꾸려졌고 5대 그룹의 회장뿐만 아니라 6대 경제단체장까지 총 출동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대기업이 19개, 중견기업이 21개, 그리고 중소기업이 64개와 14개 경제단체, 그리고 공기업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번 사절단의 테마 자체가 첨단 산업인 만큼 반도체와 항공, 우주, 방위산업, 여기에 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까지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방미 기간 동안 양국의 첨단 사업 협력 고도화를 위해서 양국이 힘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업종도 지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조금 리스크로 남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판단도 논의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IRA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우리 기업 통상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보 모터스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나와줬는데요. 오늘 개장 이후 해당 이슈로 움직일 종목들은 어디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록뱀 컴퍼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하나 갤러리아에 매각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약 90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해당 건물과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 대비 13.3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하나 갤러리 관계자 같은 경우는 명품 관에 이어서 갤러리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슈 오늘 개장하고도 반짝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K맥스 개별주 소식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국제학회에서 폐암 그리고 알츠하이머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대감 반영될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일단 6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참여한다라고 하고요. 또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매년 70여 개국에서 암 전문의와 제약사 임직원 4만 명에 참여하는 이 암 종양학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가 있는 국제 학술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NK맥스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참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본인들이 발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요. NK맥스 관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들 이후로 전해질 수 있는 주가 반영 소식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2차전지 관련주들 소식인데요. LNF와 에코프로BM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현재 4억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급증하고 있는 양극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금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위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4억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교환 대상은 자사주 121만 주로 전체 비율 중에는 3.36%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각각 연 1.5%에서 2.5%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교환가액은 이날 종가의 30%의 할증을 더한 43만 8,100원 선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현재 5천억을 추가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설비 투자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코프로비엠은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최대 5천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몸짓이 불려나가지는 만큼 나오는 추가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